어떻게 해야 슈팅까지 기회를 가져갈지를 많이 연구하고 있고, 뭐 저희 선수뿐만 아니라 저희 코칭 스태프 감독님들까지 저희가 다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제가 뭐 기회가 많진 않더라도 그래도 최대한 골로 연결해서 승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일단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도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고, 또 소속팀에서나 또 대표팀에서나 최대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뭐 매번 뭐 득점을 하고 매번 골을 넣을 순 없지만 그래도 찬스가 났을 때 최대한 결정하려고 항상 생각하고 집중하고 경기하는 것 같아요.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. 흥민이랑 같은 생각인 것 같고, 상대방이 뭐 골킥이나 뭐 프리킥, 스로잉 모든 부분에서 상대방이 굉장히 좀 시간을 지연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, 저희도 계속 심판이나 선수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긴 했는데, 어찌됐건 뭐 그런 걸 신경 쓰기보다는 저희가 저희 플레이를 최대한 집중해서 좀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. 일단 상대도 많이 내려서서 수비를 하는 팀이었고, 2차전 당시에 많이 내려서 수비하는 팀이었고, 또 역습을 할줄 아는 팀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역습에 잘 대비를 하고, 또 상대방 공격수들도 기술이 있는 공격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잘 대비하면 저희가 일단 실점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, 또그 다음에는 이제 공격수들이 얼마나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고 또 공간을 만들어내는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. 모르겠어요. 저도 사실 뭐 선수로서는 최종예선이 처음이고, 많이 사실 뭐 기대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사실 뭐 부담이라는 거는 사실 축구 선수로서 또 대표팀 선수라면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, 그거를 어떻게 이겨내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. 뭐저 역시도 부담감이 있지만 최대한 저희가 그걸 잘 이겨내고 항상 경기 결과만 좀 바라보고 그렇게 경기하고 훈련했으면 좋겠어요. 뭐 저희가 비디오를 통해서 저희 문제점을 좀 보기도 했었고, 개인적으로 공격수들 모두가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. 저희가 좀더 많이 움직여주고, 저희가 좀더 많은 기회를 얻었을 때 결정을 짓고 마무리해야 되는 중요성을 많이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. 저 역시도 물론 마찬가지고, 이런 기회가 났을 때 레바논전에는 꼭큰 점수차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찬스가 났을 때 한두 골 넣고 이길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수 있도록 공격수들이 잘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. 일단은 어찌됐건 가장 중요한 거는 결과라고 생각해요. 저희가 승점 3점을 어떤 방식으로든 갖고 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좀그 부분만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.